제가 해산물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면 산낙지가 있잖아요. 저는 산낙지 한 마리만 시키면 소주 3병도 먹을 수 있어요. 한 마리면 됩니다. 크, 굉장히 좋죠. 태국의 해산물 요리는 어떤 음식들이 나올지 한번 메뉴판을 받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판이 굉장히 커요. 자, 이야, 요리가 잘생겼어. 요리가 예뻐요. 이거는 왜 다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요. 사와디캅. 네, 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짜잔. 짜잔. 짠, 나왔습니다. 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요리가 딱 나왔는데, 일단 비주얼이 정말, 아주 훌륭해요. 웃긴 건, 이게 메인 요리가 아니라는 거. 그죠? 메인 요리가 아닌데, 요 정도 한다는 거. 이 친구 되게 크지 않아요? 그죠? 이 친구 굉장히 크죠? 얘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이거는 닭고기인데, 겉으로 봤을 때 뭔가 고기가 되게 많아 보일 것 같았는데, 텅 비었어, 속이. 뭐라? 자, 이것만 없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다 그런가? 딴 것도 다 비슷하네요. 자, 굉장히 마른 닭 같습니다. 일부러 이런 닭 요리겠죠? 훈제 닭 요리예요. 아, 이거는 이거는 닭 껍질을 음미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 소스가 이거 같아요, 그죠? 이걸 찍어 먹는 거겠죠? 아, 이게 맛있네. 이 약간 보시면 이게 닭이 완전 살이 쫄아 있어요. 이제 바싹 훈제를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닭 요리입니다. 맛있어요. 아, 이거 과자인가? 이 닭 요리를 먹을 땐 그 콜라나 사이다가 하나 딱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사이다 하나 주세요. 뭐야? 오, 오징어인데. 와, 이거 봐. 그 오징어 살 통 안에 뭔가 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여기에도 생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위험합니다. 저 근처에 오지 마세요. 자, 이 안에 뭐가? 이건 뭐지? 이게 그 오징어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야? 어? 응? 신기하네. 이게 뭐지 이거? 엄청 부드러워. 뭔가 엄청 부드러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여러분들 그 고거에 들어가는 그 고니 아세요? 고니? 고니만큼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러워요. 뭐지? 입에 딱 들어가면 녹아요. 사라져 그냥. 오징어 맛은 뭐 오징어 맛이겠지? 자, 이거 오징어 맞나? 오징어야? 오징어 왜 이렇게 두꺼워? 우리 그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은 익힌 그 통오징어 같은 거 팔잖아요. 와, 그런 거랑 굵기가 비교가 안 돼. 훨씬 두꺼운데 이게 뭐지? 어떻게 맞는 거지? 그 다음 여기에도 봐봐.
여기도 이 그 투명한 뭐가 껴져 있잖아. 이게 뭐가 껴져 있는 거지? 일단 이걸 남겼다가 스텝 어? 오징어 알이야? 아 오징어 알? 야 오징 나 이 어? 나 오징어 오징어 알 이렇게 나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봤어요 여러분들? 못 봤죠? 야 오징어 알이 이렇게 크단 말이야? 뭐 알 알이 아니 뭐 도가니 같은데 이렇게 봐봐. 이거 도가니 같은 느낌인데? 이따 드셔보세요. 되게 굉장히 시큼한 맛이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마늘이 자 일단 와 비주얼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 동남아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과일 속에 해산물과 닭고기가 들어있어요. 일단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볼까요? 볶음밥이야. 볶음밥이야 볶음밥. 안에 볶음밥이 들어있어요. 밥이 들어있네. 먹어볼게요. 볶음밥에서 예, 당연한 걸지 모르겠는데 볶음밥에서 파인애플 맛이 나요. 파인애플 안에 들어있어서 그런가? 밥에서 파인애플 맛이 나요. 어, 이거 다 까져있네요. 새우도 다 까져있고 먹기 편하러. 아, 뭐야. 아, 파인애플이 들어있네. 알게, 파인애플 알갱이가 같이 있고요. 자, 여기다가 닭고기를 넣어서 볼게요. 태국이 해산물도 굉장히, 아이고. 해산물도 굉장히, 아, 제가 지금 주워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삼초룰이라고 아시죠? 삼초 안에 주워 먹으면 땅에 떨어진 것도 먹어도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땅에 그 사탕 먹다가 이렇게 장난치다 오모모 장난치다가 사탕이 땅바닥에 딱 떨어지잖아. 모래에 막 묻고 이런 것도 3초 안에만 주우면 바로 그냥 모래에 뭐 다 씹어 먹었어요. 조심하세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자 파인애플과 새우와 닭고기와 밥을 동시에 먹으면 어떤 맛일까? 이거는 닭고기는 정말 양념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닭고기고요. 새우는 새우도 양념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새우예요. 네 가지 맛이 다 입안에서 따로 느껴져요. 굉장히 맛있어요. 호우. 어, 지금까지 먹은 요리들의 음식 가격을 맞춰주세요. 세 가지 요리를 선택하여서 가격을 말하면 됩니다. 맞췄을 때는 제작진이 계산을 하고 못 맞췄을 때는 사비로 계산을. 네, 아 좋아요. 저는 음식 가격 잘 맞출 수 있어요. 네, 저희가 호텔에서 룸서비스 시켜 먹을 때랑 이게 일반 식당 와서 먹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식당이고 하니까 가격이 그래도 좀 나가겠죠. 가격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먹으면 이 정도 퀄리티 이렇게 먹으면 좀 비싸지 않을까? 여기가 자 일단 음식을 고를게요. 자 일단 팟타이랑 방금 이 새우 요리랑 방금 이 파인애플 이 볶음밥 아 비빔밥 볶음밥? 네 이 세 가지를 한번 맞춰볼게요. 아 잠깐만 100바트에 삼성이니까 400바트 400바트 그리고 이거는 일단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일단 손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좀 더 비쌀 거예요. 이거는 600바트 600바트 자 그리고 이쪽 가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간장새우도 사실 그렇게 비싼 것은 비싸지만 저렴한 것은 또 나름 되게 저렴하거든요. 250바트 골랐던 킹크랩 그 신선했던 킹크랩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메인 요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세요.
엄청 화려해. 엄청 화려해. 아, 와. 이건 거의 뭐 무기네요. 무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아, 뾰족해요. 자, 보시면. 자, 살이 어떻게 들어있을지 한번 볼게요. 아, 먹기 좋게 이렇게 살들을 다 토막내서, 살짝 이렇게 튀겨주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냥 익힌 게 아닙니다. 자, 튀기신 겁니다. 자, 짠. 이렇게 살코기를 먹기 좋게 잘 해주셨어요. 일단 소스는 이 소스를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거를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샤, 그렇어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맛있다. 살코기가, 아,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킹크랩이라고 했는데 킹 랍스타래요. 그러니까 랍스타가 그냥 일반 게보다 육질이 훨씬 이게 뭐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살짝 한번 튀겨서 그런지 살이 그 쫀득함도 있고 굉장히 먹을 때, 아, 이건 좀 약간 소고기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봐. 와, 이거 봐. 양념이 살짝 더 있어요. 이 양념 때문에 만약에 이 랍스터 이 머리가 몸통에 같이 안 나왔었으면 이렇게 튀겨서만 나오면 무슨 고기일지 사실 모를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양념이 그만큼 이게 랍스터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맛있어요. 랍스터의 약간 양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 맛을 표정으로 표현한다면 랍스터를 즐겨 먹어. 늘 먹던 맛? 어떻게 이런 향기가 날 수 있는 거지? 그냥 먹어볼게요. 이거 저 혼자 먹을 거예요. 가격 예상하셨던 거 네. 알아봤는데요. 네. 아까 팟타이가 네. 135바트. 아, 그렇게 싸? 그리고 파인애플 동갑이 이게 와. 그리고 생새우고기에 이게 더. 아니 뭐 다 아니 요리가 5,000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6,000원 아니 5,000원이래. 5,000원도 안 하는데 그렇게 예쁜 요리 맛있고 예쁜 요리들이 나오는 거야? 와, 너무 싸다. 와, 진짜 싸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음식은 일단은 김대중 씨가 직접 사비로 계산을 해주시면. 네? 맛있게. 나 지금 입술 흔들린 거, 입술 떨린 거 봤어 지금? 아, 네. 아, 태국 음식. 제가 태국에 올 때마다 태국 음식 정말 즐겨 먹었었어요. 태국 음식을 한국에서도 가끔 배달로 시켜 먹기도 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아까 그 랍스터, 와, 정말 맛있었어요. 어디서 먹었던 랍스터보다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